What's up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 뮤직비디오 나오기를 기다렸죠.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이기 때문입니다. F-Hero, Your Boy TJ,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, 여자 아이들의 멤버 민니가 피처링을 해서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 곡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. 바로 Money Honey가 이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저는 이거 좀 아쉬운 게 여기 출연진들의 실제 모습이 나오는 뮤직비디오였으면 좋겠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되었더라고요.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 민니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알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뭐 여자 아이들의 음악들을 막 즐겨 듣는 편은 아니었지만 외국인 멤버 최초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메인보컬 포지션을 차지한 멤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고 노래를 진짜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3자 협업으로 음악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. 이 곡은 좀 약간 팝적이고 대중적인 바이브들이 좀 많은 힙합 음악이기 때문에 아마 뭐 누구든지 쉽게 잘 즐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비트를 유어보이 TJ가 만들었더라고요.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티저만 봤기 때문에 제가 본편은 아직 못 봤어요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F-Hero, 유어보이 TJ, 민니가 함께한 Money Honey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웃음) 이 곡은 음악이 먼저 공개됐을 때 한국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어요. 하하, 저 발렌시아가 절지도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들었네. 약간 그런 가사인 것 같아. 막 내가 부자가 돼서 플렉스는 할 수 있어도 너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? 그 음악 같지 않아요? 예전에 넬리랑 플로리다 조지아 라인이 함께한 그 노래 있잖아. 약간 그것처럼 컨트리 바이브? 약간 그런 것도 느껴져. 어떻게 보면은 미국 컨트리 바이브긴 한데 여긴 타일랜드니까 타일랜드 컨트리 힙합 이런 것들이 막 섞인 그런 거 있잖아. 아 이거 실제로 아티스트들이 출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카니예 웨스. 되게 저는 되게 좀 달달한 사랑 노래일 줄 알았는데 되게 가사가 좀 직접적이야. 래퍼들의 어떤 플렉스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난 너가 없으면은 이런 보석이나 차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가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유니크한 것 같아. 아 진짜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? 음악이 좀 따뜻함이 많이 느껴져서 오늘 제가 촬영하는 금요일 오전에도 듣기 좋은 것 같아요. 하늘이 또 되게 맑거든요? 나 이렇게 F-Hero 형님이 약간 저 클래시컬하게 뱉는 거 있잖아. 처음 들어. 묵직하다. 확실히 경험이 많은 베테랑 래퍼들은 벌스 들으면 딱 느낌이 있어요. 내가 어떻게 벌스를 만들어야 사람들한테 꽂히는 플로우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말이야.
한국어 자막이 있어서 너무 좋다. 몇 백만 바트 줘도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 되게 신기해.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원으로 세잖아요, 화폐 가치를. 근데 몇 백만 바트를 줘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그냥 느낌이 달라. 그리고 오히려 비트는 트렌디하진 않아요. 진짜 클래시컬한 느낌이 많이 나서 난 오히려 이런 게 좀 반전이 있다고 생각해. 오히려 이게 요즘 트렌디한 힙합들이 많은 세상에서 좀 비트가 더 돋보이는 느낌이야. 옛날 같았으면 이게 평범했을 수도 있어요. 후. 이 기타 나오는 이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. 아 근데 볼수록 너무 아쉬워. 실제 출연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. 피규어였어? 이거 뭔지 알아. 틱톡 댄스를 위한 것 같아. 챌린지 여는 것. 티제이는 범고래를 신었고 F히어로 형님은 조동원 시카고 신었네. 잘 봤습니다. 따뜻해지는 힙합이었어요. 요즘에는 보기 힘든 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아까 플로리다 조지아 라인과 넬리가 함께한 그 지금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생각을 해냈잖아요. 약간 청량감이 있어. 그냥 이렇게 드라이빙 하면서 즐기기 좋은 그런 음악. 그리고 저는 이런 가사가 좋아요. 그냥 막 단순히 뭐 힙합인데 뭐 난 너가 없으면 안 돼 뭐 사랑 얘기 이런 것보다 난 돈을 이만큼 벌었고 나는 이걸 쓸 수 있고 이걸 플렉스는 할 수 있는데 자랑도 하면서 그런데 나는 너가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라, 그립더라, 약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트레바킹 가사가 아니라서 더 좋았던 것 같고, 저는 F히어로 형님이 약간 뭐라 그러지?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랩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거든요. 약간 이제 소위 말하면 래퍼들의 스타일로 얘기하면 옛날에 나스처럼 이렇게 하는 스타일 있잖아. 근데 꽤 괜찮았어요. 역시 경륜 있는 래퍼들의 벌스는 확실히 들어도 아 뭔가 이래서 경력이다 베테랑이다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낍니다. 그리고 유어보이 TJ가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컨트리, 락, 힙합 이런 느낌들이 적절히 좀 들어간. 그리고 민니님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. 진짜 노래 진짜 잘해요. 한국 여자 아이돌 그룹들 중에서도 민니님 보컬은 사실 손에 꼽습니다.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아이돌 그룹 멤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이 좀 더 풍성하게 들린 것 같아. 소리가 꽉 차 들었을 때 느낌들이 있어요. 아 이게 뭔가 귀가 꽉 차는 느낌이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. 좋네요. 예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